네, 이렇게 기록적인 한파에 폭설까지 내리면서 많은 운전자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한의 추위에도 남을 위해 선행에 나서 따뜻한 마음으로 한파를 녹인 숨은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사흘째 대설특보가 내려진 제주 시내입니다. 눈이 순식간에 쌓이면서 도로에 있는 차량들이 그대로 멈춰서 있습니다. 월동장구를 채우지 않은 차량이 오르막 한가운데 멈추면서 뒤따라오던 차량들도 난처한 상황. 올라오고 붙다가 잘못이다. 이거 숨도 안 막아 이거. 아니 봉고차가 아니고 저 승용차인데 가다니 뭐라 뭐 여기서부터 부엉하면 올라가야 되는 장안에. 모두가 당황스러워하고 있을 무렵 어디선가 한 무리의 청년들이 매서운 추위를 뚫고 도로 위로 쏟아져 나옵니다. 누가 먼저라 할것 없이 멈춰선 차량을 뒤에서 밀며 닫혀있던 차량을 빼냅니다. 운전자가 미처 감사의 인사를 전하지도 못하는 찰나 힘겹게 갇힌 차량을 구해낸 청년들은 유유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칼바람에 차가 미끄러져 다칠 수도 있는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차량을 움직이는 젊은 시민 영웅들. 위험에 빠진 이웃을 대가 없이 도와준 청년들의 마음은 곤란했던 운전자에게 찾아온 뜻밖의 성탄절 선물이 됐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